네, 살림하는 주부님들은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팬 선물 받으면 기분 너무 좋으시죠? 왜냐하면 창훈 씨, 네. 주방 이거 살림하면서 진짜 네.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프라이팬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프라이팬 하나 바꾸시더라도 네. 브랜드도 보셔야 되고 맞아요. 가성비, 구성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시간에 PM풍년에 인덕션 사용이 가능한 저희가 메가 티타늄 팬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가격 보시면 아마 더더욱이 놀라실 거예요. 자, 일단 65년의 예. 맞습니다. 전통이 있는 네. PM풍년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메가 티타늄 IH 프라이팬 써보고 싶으셨죠? 저 네. 미리 써봤는데 네. 어머 너무 괜찮고 네. 자 백화점 입점 동일 브랜드로 만약에 쓰시다가 AS가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서 또 AS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먼저 짚어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라이팬 진짜 네. 괜찮은 거 한두 개만 있어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이제 브랜드를 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 함께하신 이 메가 티타늄은요 네. 안쪽에 들어가는 소재부터 네. 조금은 남다릅니다. 저희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요 네. 무려 순도가 97%의 고순도의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이 알루미늄 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후라이팬은 계속 열을 받았다가 식었다가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기포가 있으면 크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신경 쓴 브랜드가 바로 풍년입니다.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럼 받게 되시는 구성을 보여드릴 텐데 네. 어머님들 몇 센치짜리 제일 많이 쓰세요? 전 28. 28이요. 제일 만만하죠. 할 거 예. 진짜 많죠. 볶고 지지고 붙이고 다 되거든요. 맞습니다. 받게 되시는 구성을 자, 네. 아래쪽에서 쫙 한번 자랑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28cm 사이즈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기본적인 프라이팬 갑니다. 자, 가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네. 와, 깊이감이 상당한데 그렇죠. 네, 깊은 팬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어머, 이거 있어야 돼. 잡채할 때, 볶을 때 궁중팬 갑니다. 네. 다 28cm. 그렇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건 진짜요. 아, 네. 날씨가 더워질수록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네. 체반 느낌의 이 마스터볼까지 챙겨드릴 거고 스탠레스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유리 뚜껑까지 예. 지금 보신 사이즈가 다 28cm로만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뚜껑 예. 제외하고 다 국내 생산이라는 그렇죠. 거 보시고요. 예. 자랑할 게 진짜 많은데 자 진짜 프라이팬의 생명은 진짜 코팅력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코팅력 아니겠어요? 자, 7중 코팅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고순도의 알루미늄 여기에 메가 티타늄 베이스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훨씬 이 코팅 자체가 내구성이 좋아지고요. 예. 아마 티타늄 다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워낙 뭐 단단한 소재고요. 네. 그 뒤쪽을 한번 딱 돌려보시면 이렇게. 더더욱이 뒤쪽에 인덕션 패드가 붙는데요. 네. 여기 뒤틀림 방지라든가 열 흡수가 빨리빨리 전달이 됩니다. 아 진짜 예. 맛있게 잘 되고 골고루 되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창훈 씨 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해서 이 프라이팬 자랑을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자 옆쪽으로 가면서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프라이팬에서는 뭐 너스트 역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보시면 코팅의 상극이 뭐냐면 아, 바로 이 소금이에요. 어머 어떻게 제가 이 대하구이를 해봤는데 네. 보통 대하구이는 어떠세요? 집에서 진짜, 못 쓰는 프라이팬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소금을 얹고도 옆으로 네. 덜겠습니다. 네. 옆으로 싹 덜어내고요.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예. 이 소금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염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싹 닦아내고 이 팬에다가 바로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네. 지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보통 이제 하시게 되는 게 바로. 이 지단 자체를 아마 하시더라도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코팅이 좋아야지 잘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또 고순도의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열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럼 내가 지단을 하나 하더라도 보세요. 여기 겉에가 지금 스물스물 일어나죠. 어머 벌써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프라이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스틱이요. 그다음에 얼마큼 빨리 전달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 이거 자체를 불어보면 이 지단 자체가 너무나 근사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 저기 짠 굵은 소금 바로 여기다 그렇죠. 대하구이 했잖아요. 예.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중의 코팅에 네. 이 코팅 안에는 또 티타늄, 메가 티타늄 베이스팅이 들어가고요. 와,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처주쌤이 30만의 테스트까지 받았기 때문에 완료했어요. 정말 써보시면 네. 아, 왜 풍년이구나 아실 겁니다. 이게 염분에 네. 바로 지단.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옆으로 네. 보시면 요즘은요. 어머님들의 네. 인덕션 하이라이트 진짜 맞아요. 다양하게 여론을 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거 돼요?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함께 하시는 가격이 왜 의미가 있냐면 네. 그냥 코팅팬이 아니라 인덕션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덕션은요 고객님 이 판 자체가 가열되는 것이 아니라 팬 자체가 가열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술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게 또 단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인덕션 사용이 가능한 그래서 전기레인지도 고객님들이 다 써보실 수 있는 지금 거예요. 지금 약간 이렇게 네. 도도만 책을 끼워놨는데도 그렇죠. 무릎 꿇잖아요. 예. 네, 이거 이제 여론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씀을 드렸고
예. 자, 옆쪽으로 보시면 진짜 PM 풍력 프라이팬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인덕션 패드가 바로 이건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이쪽은 자사입니다. 예. 예전 모델이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메가 티타늄 팬이에요. 근데 이게 쓰시다 보면 네. 약간 가운데가 올라오는 배불뚝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리당을 한번 부어보면 같이 불까요? 네, 한번 부어보면은요. 이 정도? 아, 좀만 더 부셔도 돼요. 어머,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머.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루미늄과 인덕션 네. 패드 자체가 팽창하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오래 쓰시다 보면 이렇게. 그래서 양념이 잘 눌러붙지 않으니까 요리에 잘 묻지 않으니까 네. 더더욱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메가 티타늄은 전체적으로 싹 머무르기 때문에 네, 골고루 요리가 훨씬 편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예. 어딘 있고 어딘 안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으셨죠. 네. 근데 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바로 요 상품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좀 많이 해주고 네. 싶으시죠. 근데 이제 그렇죠. 프라이팬 때문에 조금 아끼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코팅이 좋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홍합이라든지 대약 그냥 안쪽에 쭉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여기에 워낙 코팅이 좋으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부쇼까지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코팅 때문에 무서워서 뭔가 요리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 편안하게 쭉 써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다 그냥 예. 아유 자신 있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양념을 부어보더라도 고객님 우리가 양념 자체가 이 안에서 식재료하고 빨리빨리 만나고 네. 열이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요리가 훨씬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네. 요리가 조금은 심란해집니다. 맞아요. 제가 요거를 한번 옆쪽으로 옮겨볼게요, 고객님. 네. 옆으로 옮겨서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접시에 싹 담아내고요. 아우 근사해요. 네. 지금 근사해요? 이 양념을 한번 보시면 고객님 더 기가 막힌 것이 이 양념 자체가 늘러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지금 보시면 요리가 지금 이 뜨거운 팬이잖아요. 네. 팬에서도 양념이 다 흘러내린다는 거. 아... 그래서 마그마요 정말 설거지를 한번 하시더라도 네. 그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예. 끝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 PM 풍년에서 그 라인 쫙 있는데 이건 진짜 네. 어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프라이팬 세트가 되겠고. 예. 자, 그다음에 자, 보여드릴게. 많은 주부님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네. 식구들이 이제 국수에서 맞아, 뭐 좀 해줘 막 이러거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마스터볼이라는 걸 챙겨드려요. 뭐냐면 채반 형식의 이런 거 한국 요리는 네. 더더욱이 삶거나 네. 우리거나 이런 네. 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뜨거운 물에 살랑살랑 흔들어주시면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이런 소면은요 금세 네. 이제 데쳐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네. 어머니들 뭐 채소에서부터 튀김에서부터 이런 거 마스터볼 필요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탠 소재고 자, 튀김 갑니다. 튀김은요 고객님 어머, 어머, 이게 정말 좋은 게 이거 한꺼번에 튀김은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튀김이 맛이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내가 하나씩 꺼내보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요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좀 덜 됐다 그러면 다시 넣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채반은 훨씬 활용도가 좋고요. 뭐 육수로 우리시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요리 이런 튀김하실 때 네. 바싹하게 기름 쫙 빼서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거 없으면 예. 하나하나 뭐 일일이 따로따로 그렇게 하나는 식고 하나는 맛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진짜 네. 이 구성에 지금 다 또 프라이팬이 28cm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네 그런 구성과 가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받게 되시는 구성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릴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시면 28 후라이팬부터 여기에 28cm의 궁중팬 여기에 깊은 팬 유리 뚜껑하고 지금 보시면 마스터볼까지 챙겨드리는데 네. 지금 눈에 보고 계신 모든 구성이 네. 다 28cm 센티로토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거가 예. 깊이 보실래요? 아, 진짜 네. 이거는 와 거기 웬만한 거 뭐 찜도 되겠어요. 아, 맞아요, 찜도.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건 내가 잘 샀다 싶을 정도의 구성이고 그 사이즈예요. 네. 브랜드는 PM 풍년이고요. 그러면 가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주시면 만족하실까? 네. 자 괜찮지요. 네. 자 모바일 앱 10% 쿠폰 적용하시면. 꼭 요거는 확인해 주세요. 최종 혜택 가격이 62,100원이고요. 네. 또 무이자 5개월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또 앱 쿠폰 적용하시면 10% 예. 적립금까지 드려요. 와 정말 혜택에 혜택에. 여기 구성도 마음에 드실 거고 브랜드까지 네. PM 풍년이잖아요. 네. 좀 더 믿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자 뚜껑 제외하고는 다 국내 생산 예. 그리고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딱 필요한 사이즈 28cm 사이즈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 풍년입니다. 저기...